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라떼 여러분. 이번에 또 700명이 넘었네요. 700명이 넘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하고요. 지금 700명 이벤트 때문에 지금 영상 하나를 지금 미뤘어요. 지금 이 영상 먼저 올라가고 다음번 영상이 올라가고, 원래 그 전에 찍었던 영상은 지금 올라가긴 했는데 그건 딜레이 시키고 이거 먼저 급하니까 이거 먼저 올리도록 할게요. 벌써 700명이네요. 계속 빨리 올라가는 게 느껴지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이벤트 상품을 저희가 계속 어떤 걸 할까 계속 생각을 하는데 좀 계속 새로운 거를 계속 해드리고 싶어서 이번에는 싱가폴 블루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싱가폴 블루 유채, 예, 이번에 유채된 싱가폴 블루가 있거든요. 그 개체들로 해가지고 이벤트 상품을 일곱 분에게 뭐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이벤트 할 때 댓글 달아주시고, 그리고 메일로 보내주실 때 성함, 주소, 전화번호, 그 다음에 아이디는, 유튜브 아이디는 댓글 쓰면 나오는 아이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메일 주소 그 아이디가 아니라요. 그 아이디는 저희가 댓글 쓴 걸로 확인이 안 돼요. 확인 안 되니까 그 댓글 쓰면 나오는 아이디 있죠? 동그랗게 왼쪽에 나오는 거. 그걸로, 네, 아이디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네, 추첨해서 뽑아서, 네, 일곱 분에게 싱가폴 블루 유채, 네, 보내도록 할게요. 요즘 날씨에도 저희가 타라툴라 주문하셔서 받아보신 분 아시죠? 뭐 스튜브박스를 몇 개를 싸가지고 보내는데 밤에 온도가 좀 낮아요. 낮아서 저희 20도가 넘지 않아서 조금 낮은 지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좀 가다가 또 폐사할 확률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일부러 뭐 지금 핫팩도 쓰신 경우도 있어요. 핫팩도 쓰고 핫팩 안 써서 보내기도 하긴 하지만, 네, 핫팩을 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스튜박스도 한 3겹으로 포장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거는 뭐 따로 비용 안 받고 서비스로 보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다 안전하게 도착해서 여러분들이 뭐 감사하다고 연락 많이 오는데 정말 뭐 저희가 감사하죠. 제가 감사하니까 그만큼은 제가 서비스를 해드려요. 뭐 3,000원짜리 사건, 5,000원짜리를 분양받건, 네, 서비스로 계속 스튜박스는 안전하게, 생물의 이제 목숨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이 좀 많이 추가되더라도 그렇게 보내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네, 랩탈리아를 이용해 주셨으니까 그만큼 혜택으로 드리는 겁니다. 아, 그리고 중간에 지금 저희 매장 뒤편에 이렇게 보이는데 좀 지저분한 거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 저 평일날 조금 많이 바빠요. 요새는 제가 택배마산이라고 다른 거를 아무것도 못해요. 유튜브 촬영도 잘 못하고, 신상품 나온 거 엄청 많은데 지금 올리지도 못하고, 유튜브에서 신상품 소개하고 뭐 세트물 올리겠습니다 했는데 올리지도 못하고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뭐 이사하고 나서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는데, 아, 그래서 지금 알바를 지금 채용을 하고 싶어요. 지금 알바를 채용하려고 어떤 거냐면, 이제 택배랑 좀 물건 만드는 거 도와줄 수 있는 분, 뭐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뭐 5시간 이렇게 봐서 상황에 따라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기존에 알바를 많이 뽑아봤는데 조금 그래요. 그래서 제일 중요시 하는 거는 기억력. 네, 기억력. 뭐 방금 얘기하고 네, 뭐 연달아 3번을 얘기했는데도 기억 못하는 거,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네, 너무 시달렸어요. 제가 너무 많이 시달리고 있어서, 네, 하여튼 건망증이 있으면 안 돼요. 조금 기억력이 좋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성실하고 뭐 그러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이쪽에서 일을 배워보고 나중에 추후 저희가 알바를 시간제로 쓰긴 하지만 시간적으로 지나서 일을 잘하시면, 네, 정식 직원으로도 쓸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1년 정도 지나서 이분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매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있죠? 그러니까 택배 싸고 생물 관리하고 뭐 손님 받고 뭐 이런 거를 이제 거의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러면 점장으로까지도 올릴 거예요. 그냥 랩탈리아를 맡길 거예요. 맡기고 저는 신상품 개발 유튜브만 촬영할 생각입니다. 그만큼 능력 되려면 조금 뭐랄까 꿈도 있고 좀 의지가 좀 강해야 돼요. 여기 오시는 분들 알바들 보통 대부분이
아, 금방 그만둬요. 하루 이틀 일을 하고 나면 뭐 힘들다고 그만두고 뭐 하고 그만두고 뭐 핑계도 가지각색이에요. 정말 가지각색이고. 그리고 반반이죠. 잘리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제가 솔직히 건망증 심한 거는 좀 그래요. 제가 한번 얘기하고 두번 얘기하고 세 번째 얘기했는데도 기억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두번 3일 이렇게 보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일어나요. 뭐를 알려줘도 또 그 다음날 되면 까먹고 또 알려줘도 그 다음날 까먹고 이러면 제가 머리가 지진나가지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여직원을 뽑는다고 공고도 올렸는데 여직원을 뽑는 이유가 남자보다는 조금 낫더라고요. 조금 뭐랄까 꼼꼼하다 그럴까요? 뭐 제가 이쪽 일이 좀 그래요. 이렇게 포장을 하더라도 꼼꼼해야 되고 생물관리를 하더라도 꼼꼼해야 돼서 제가 여자를 원했던 건데 그것 때문에 말도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남녀 상관없이 나이는 군대를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학생이면 좀 여기서 열심히 가르쳐서 2년, 3년 배웠는데 군대를 가버리면 아 머리 아프죠? 네, 다시 또 직원을 뽑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남자는 뭐 군대를 갔다 왔으면 좋겠고 여자는 뭐 상관없어요. 나이 때는 뭐 상관없어요. 뭐 어려도 되고 나이가 많아도 돼요. 뭐 30대까지도 상관없습니다. 네, 남자분도 30대까지 가능하긴 한데 네, 나이는 상관없어요. 근데 좀 일을 아, 자기 일처럼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력만 좋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려주고 바빠서 많이 다른 분한테 시키는 건데 그분이 자차 알려준 걸 까먹고 네 이러면 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제가 많이 도중에 그만두게, 그러니까 저랑 안 맞는 거죠. 제가 지금 힘든 부분, 제가 힘든 부분을 맞춰줄 수 있는 알바를 뽑고 직원을 뽑으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충당이 안 되니까 제가 네 그만두게 하고 일을 더 이상 안 시키는 건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네 알바를 뽑는 거예요. 지금 조금 급하긴 해요. 조금 급해서 네 알바를 뽑고 시간제 타임으로 갈 거고요. 시간제 타임 하다가 일 잘하면 정식권을 돌릴 거고요. 네 그중에 일주일 동안 보통 일주일 보려고 그래요. 일주일 보고 일을 안 되겠다 싶으면 지금 다른 분을 또 뽑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을 뽑진 않을 거고 딱 한 명만 뽑을 거예요. 좀 일 잘하시는 분. 예전에도 저희가 직원들을 대거 뽑아서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리 월급 많이 줘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안 되는 분들은 소용이 없어요. 그만큼밖에 일을 못해요. 근데 저는 확실히 능력이 되면 이만큼 일을 가르쳐주고 그만큼 배우고 이만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지면 그만큼 대우해주니까 네 한번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저희 랩탈리아 연락 주시고 매장 방문하셔서 네 면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700명 이벤트 네 마무리 지을게요. 그리고 상품은 싱가포르 블루 유채로 나갈 것 같고요. 그 800명 때는 또 다른 걸로 갈게요. 좀 다른 개체로 갈 거고 네 하여튼 많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And we're flying, so close to